Hello 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오늘은 영어 문화권 사람들의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에 살면 삼시세끼를 스테이크만 먹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영국 출신 백인들도 식생활에서 다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음식이 맛이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식, 인도 카레, 그리고 한국식 김밥까지 싸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스테이크는 영어로 steak 또는 steak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이민자들이 자국인과 어울려 사는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집에서는 각자 출신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쌉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다양한 음식이 나옵니다. 아침밥은 breakfast 또는 breakfast라고 하는데요. fast 또는 fast 금식이라는 뜻이고요. break 또는 break 깨다 라는 뜻입니다. 금식을 깨고 처음 먹는 밥입니다. 제가 기숙사 다닐 때 아침 식사 시간이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cereal 또는 cereal이라고 부르는 콘프레이크에 우유를 넣어서 먹는데요. 처음에 콘프레이크는 요양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팔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첨가해서 지금의 콘플레이크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설탕은 영어로 sugar 또는 sugar입니다. 콘플레이크는 영어로 cornflakes 또는 complex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오트밀에 우유를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아침을 먹기도 합니다. 우유는 영어로 milk 또는 milk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식사 테이블에 항상 식빵을 놔두고 버터나 잼을 발라서 먹기도 하는데요. 아침밥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스크램블드 에그라는 한국의 계란말이와 비슷한 음식을 베이컨과 함께 먹습니다. 점심은 영어로 lunch 또는 런치라고 부르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먹거나 동료들과 함께 먹습니다. 점심은 대부분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다 먹던지 아니면 샌드위치, 샐러드,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전날에 저녁 요리를 넉넉하게 해서 여분의 음식을 점심 도시락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은 영어로 dinner 또는 dinner라고 하고요. 영어권 국가들의 대부분 저녁은 대부분 식구나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유 있고 거하게 먹는 게 특징입니다. 영국의 전통 음식은 바베큐, 스테이크, 감자튀김 또는 메쉬감자, 구운 고기, 그레이비 소스와 야채입니다. Beverages, 음료수를 말합니다. 후식은 dessert 또는 디저트, 케이크나 차,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후식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먹는데요. 제 친구 중에 같은 집에 사는 친구가 사온 아이스크림 세 통을 전부 다 먹어서 구급차에 실려간 친구가 있습니다.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래 살려면 소식을 해야 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